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투자들이 예. 정말 안전한가? 예. 근데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당탕탕 하면서 하락장이 일어날 것처럼 예.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피셔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투자가 채권 투자다. 손절매라는 게 사실은 손실을 정말 제한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없고.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신과 함께로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3프로TV 시청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연휴입니다. 주식시장이요. 어쨌든 굉장히 화랑장세인 듯 하더니 또 굉장히 썰렁해지고 하고 또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급하게 뭐가 호흡이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렇게 편치는 않은 그런 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에 좋은 책과 함께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해서 오랜만에 제가 혼자서 책과 함께로 여러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은요. 아마도 우리나라 가치 투자자 몇 분을 꼽으라면 저희 3프로TV에서 친숙하게 여러분과 교류도 하시고 또 독서토론회도 꾸준히 운영해 오신 분이죠. 이연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을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사실 지금 오후 1시 반이니까 막 장이 움직이고 있을 텐데 다른 분들은 여기 모시면요. 막 좀 힘들어하세요. 장시간이라고. 근데 우리 대표님은 전혀 뭐 장시간하고 뭐 장이라도 장시간이라서 안 돼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장 안 보셔도 되나 봐요. 네. 그 저도 뭐 장을 자주 보는데요. 예. 네. 제가 전에 한번 나와서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가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 그렇죠. 네. 피터 린치. 네.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예. 영웅이라는 책을 소개했었는데 그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보면 예. 피터 린치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예.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책값 뽑는다. 예. 이렇게 얘기한 게 있거든요. 예. 네, 그 한마디가 시장은 상관하지 마라. 예. 이게 이제 그 책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뭐 20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실전을 20년을 겪다 보니까 네.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들이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말 중에 하나고요. 네. 사실은 그 장을 신경을 쓰다 보면 예. 투자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뭐 주가 지수가 지금이 꼭지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는 네. 타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전망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뭐 투자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요. 네. 그래서 뭐 피터 린치도 그 책에서 제안을 하고 저도 이제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게 네. 장은 신경 쓰지 마라. 이제 개별 기업에 내가 투자한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그렇군요. 말이 제가 하여튼 20년 투자하면서 깨달은 네.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참 시장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죠. 네. 예, 근데 투자의 방법론이긴 한데. 네.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장을 보긴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장을 보는 거는 지금 예를 들면 주가 지수가 뭐 3,200이 꼭지인지 예. 아니 여기서 이제 주가 지수가 더 하락해서 뭐 3,000을 깨고 뭐 2,600, 700으로 빠질지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 세상이라는 게 복잡계라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예.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지금도 여전히 뭐 살 만한 싼 기업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보다 더 문제를 푸는 데 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요즘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네. 그 이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냐고 보면은 예. 여전히 있다고 대답은 할 수는 있는데 예. 작년이라든지 한 몇 개월 전에 비해서는 예. 투자할 만한 기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있죠. 예. 그리고 정말 싼 기업을 찾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기야 뭐 작년 3월 달 그럴 때는 우리 박 대표님하고 그때도 뭐 다른 일로도 통화하고 또 우리 박성진 대표하고 저하고도 굉장히 친한 그 가치 투자라는 정체진 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도 아주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나는데 대표님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네? 막 흥분돼요. 막 그런 대화 했었잖아요. 네, 그죠? 네. 너무 싼 주식들이 많다고. 너무 막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은 주식들이 네. 너무 많이 나왔다고. 저도 사실 뭐 그때 집 팔아서 주식 사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그때 주식 비중 100% 채우고 그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지수 상승도 지수 상승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많은 종목들이 투자자들에게 발굴이 된 거죠. 그래서 비싸져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싼 주식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냐 이런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 한마디로 됐어요. 싼 주식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전만큼. 네. 싼 주식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네. 어떤 그냥 대충 공부해서 사도 크게 손해보기 힘든 그런 장이었다면 네. 지금은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하지 않고는 네. 싼 주식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공부하지 않고 사게 되면 뭐 며칠 전에 이제 주가가 갑자기 뭐 2, 3% 빠진 것처럼 예. 이런 장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그걸 못 버티는 거죠. 내가 그 기업을 모르면.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성진 대표님께서 책을 한 권 이제 소개해 주실 텐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어쩌면 대를 이은 투자자라고 해야 될 분인데 이런 예들도 많지 않은데 켄 피셔라는 분이 지은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미신이라는 게 우리가 그 좀 잘못 알고 있는 네, 잘못된 생각 신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네, 잘못된 생각 17가지나 된다는데 이 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켄 피셔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쓴 거를 책과 함께 설립자예요. 신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얼마 안 있어서 저희가 좋은 책을 투자에 관련된 책을 소개한다고 그 저희가 기획해서 책과 함께 투자는 책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원래는 이분한테 맡겨서 계속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바쁘고 방송이 체질이 아니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우리나라 최고의 투자 서적 번역가시죠. 이건 선생님이 또 번역을 하신 책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세계에 입문하고 네. 책을 사게 되면 네. 필연적으로 접하게 될 책이 네. 아마 이건 선생님이 번역한 그러니까요. 책을 저만 해도 한 저희 세서에 이건 역 그래가지고 한 책이 한 10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베스트셀러 좀 읽을 만한 책이다 싶으면 뭐 이건 선생님이 번역하신 네. 책이죠. 이건 선생님 저희 동네 사셔서 아주 가끔 저녁도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책을 고르는 그게 엄청 까다로워가지고요. 아 선생님 이거 잘 팔릴 것 같아. 그런 책을 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딱 봐서 본인이 번역할 만한 수준에 있는 책이고 투자자들이 읽어서 도움될 만한 딱 그 책을 1년에 한두 권 고르시는데 오늘 갖고 나오신 책도 그중에 간택을 받은 책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투자 서적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예. 이 사람이 쓴 책은 정말 믿을만하다라고 이제 그냥 세심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고를 만한 그런 책이 예. 사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아까 얘기 드렸던 피터 린치의 책이라든지 예. 또는 뭐 벤자민 그레엄의 책이라든지. 예. 또는 하워드 막스의 책이라든지 네. 뭐 이런 몇 권이 있는데 몇몇 저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캠피셔도 네. 저는 캠피셔가 쓴 책이면 뭐 특별히 네. 따지지 않고 그냥 구입해서 읽어보는 그런 책. 그 캠피셔는 누굽니까? 이 캠피셔가 이제 그 투자자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투자자라고 하면 아마 워렌 버핏이 가장 그렇죠. 유명할 텐데요. 네. 그 워렌 버핏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85%의 벤자민 그레엄하고. 네. 15%의 필립 피셔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필립 피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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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이제 정통 그 벤자민 그레엄의 가치 투자를 계승한 네. 분이고 네. 필립 피셔가 이제 성장주 그러니까요. 분야를 개척 조금 분야인데. 결이 다른 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 워렌 버핏이 처음에는 벤자민 그레엄의 그 정통 가치 투자를 그대로 계승을 하다가 네. 이제 필립 피셔를 받아들이면서 성장주 투자자로 이제 조금 변신을 했는데요. 네. 이제 그 성장주 분야를 개척한 분이
필립 피셔라는 분이고 그분의 예. 셋째 아들이 예. 또 켄 피셔라는 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켄 피셔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그 필립 피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예. 아버지 투자를 도와주다가 이제 30살에 창업을 했어요. 아, 그걸 물려받은 게 아니고 별도로? 네, 네 본인의 아. 투자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30살에 창업한 회사가 지금 운용 자산이 150조라고 합니다. 피셔 150조?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인데요. 네.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하여튼 창업을 해서 굉장히 큰 회사로 키우기도 했고 또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직접 운용을 담당하기도 했고 또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글을 또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잖아요. 운용회사 150조면 엄청 큰 회사인데 네. 그 경영하느라도 쎄빠질 텐데 네. 또 책을 또 많이 써요. 네, 엄청나게 많이 쓰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 요 책을 포함해가지고 쓴 네. 책만 한 11권의 책을 쓰셨거든요. 아니, 돈 벌려고 책 쓸 것 같진 않은데. 네. 근데 그 책들이 또 굉장히 그 베셀러드. 인사이트를 주는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네. 이제 첫 책이 슈퍼스톡스라는 책인데 네. 그 책이 어떤 개념을 처음 이 주식 투자에 소개를 했냐면 PSR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를 네.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뭐 PBR이나 예, 또는 PER이나 이런 것들은 익숙한데 PSR이라고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되는가 네. 이걸 이 개념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걸 처음 소개한 게 그 아, 슈퍼스톡스라는 책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얼마 전에 그 홍진채 대표님이 나와서 소개했던 그 세계의 질문이라는 네. 책도 이제 네. 이분이 쓴 책 중에 굉장히 뭐 유명한 책이고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는 그 행동 경제학에 대한 책으로 네. 역발상 투자라는 책을 또 쓰셨습니다. 아, 역발상 투자도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요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이 그 포브스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네. 아 그 포브스가 아니고 포브스 잡지 맞네. 포브스라는 잡지에 34년 동안 네. 컬럼을 계속 또 연재를 하신 분이에요. 34년이나? 네. 그래서 하여튼 연세가 꽤 되셨나 보죠, 네. 지금? 지금 한 60이 아마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년생이니까요. 아, 그러면은 70이네, 70. 아, 70이신가요? 네. 네. 50년생. 야, 30몇 년 동안 포브스에 계속 기고를 하는. 저도 참 제가 하면 안 되는데 무슨 잡지에서 제 아는 분이 기고해달라서 딱 1년 채우고 기법했거든요. 네. 웬 마감 시간은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글도 잘 못 쓰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이번 달로 끝내겠다고 지난 달로 끝낸 게 있는데 30몇 년을 썼다는 게 참 대단한 분이네요. 네, 타고난 글재주가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재주도 글재주지만 사실 이렇게 큰 부를 읽었을 텐데도 그런 이제 책을 쓰고 기고를 계속 한다는 것도 성정이 아마 이런 데 맞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책입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요. 네. 아까 얘기했던 슈퍼스톡스는 PSR 개념을 소개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역발상 투자는 그 우리 인간들의 불합리한 그 행동을 예. 이제 연구하는 게 행동 경제학인데 예. 행동 경제학 분야를 이제 소개한 책이 역발상 투자라는 그렇죠. 책이고요. 또 이분이 이제 많이 쓰는 주제가 그 미신타파에 대한 주제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예. 그래서 요 책 전에 사실은 그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세계의 질문이라는 책 안에도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몇 가지 미신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좀 더 그 끄집어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네. 푼 책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요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책입니다. 요 책 말고도 이제 약간 비슷한 책이 그 디벙컬이라는 원서인데요. 이게 켄 피셔 투자의 재구성이라는 책으로 과거에 한번 국내에 번역돼서 소개됐던 책인데 그 내용하고 이제 내용이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쉽고 대중적으로 풀어서 쓴 책이 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가지 미신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미신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미신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그렇죠. 미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 피셔가 그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시장에 대한 비유가 이제 굉장히 좀 대표적인 비유가 있는데요. 예. 아마 주식시장에 대한 이제 비유로 가장 유명한 게 그 벤자민 그레엄이 얘기한 미스터 네. 마켓이라는 비유가 굉장히 미스터 마켓도 우리가 그걸 채택해서 책으로 냈었잖아요. 네. 네.
굉장히 유명한 비유인데 네. 이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변덕스럽다는 게 미스터 마켓이라는 비유거든요. 그렇죠. 이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네. 동일한 종목인데 어떨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가 또 어떨 때는 뭐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맞아요. 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변덕스럽게 이렇게 주가를 변동시키는 게 미스터 마켓이라고 제시를 한 게 벤자민 그램의 미스터 마켓 개념인데요. 네. 이 필립 피셔는 주식시장을 네. 더 그레이트 휴밀리에이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이건 선생님이 모욕의 대가 그러니까 창피 주는 사람. 네, 창피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 주식 시장이 그 굉장히 변덕스러운데 네. 그 변덕스러움에 우리가 굉장히 속기 쉽고 조롱당하기 쉽다. 는 의미로 이제 주식시장을 더 그레이트 휴밀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조롱당하고 속게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립 피셔가 보기에는 네. 우리가 잘못된 미신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이렇게 조롱을 당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미신들 중에서 이제 17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미신을 필립 피셔가 소개한 게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하고 시장의 관계 설정을 잘못하면은 망신을 주게끔 작동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미스터 마켓은 원래 그냥 있는 건데 우리가 사실 잘못된 시장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들어가니까 네. 창피도 당하고 이런 네, 건데 네. 아마 통상 이런 17가지 그러면 대충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하지 않나요? 그냥 자기 생각나는 데 막 썼나요? 이렇게 그래도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 미신을 구분해 놨나요? 필립 피셔가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시 경제를 잘못 이해하는 그런 예.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그 너무 안전만을 추구하면서 네. 변동성을 너무 회피하는 과정에서 또 예. 이제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원금 보장을 추구를 하면서 네. 이제 우리가 또 고배당주 투자라든지 뭐 손절매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그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또 실제로는 원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몇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표님이 이제 구분할 수 네, 있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피셔는 사실은 이제 구분을 하지는 않고 네. 다양한 주제들을 사실. 아니, 근데 엄청 궁금해요 지금. 네. 17가지 중에 저는 어떤 미신을 믿고 있는지 네. 17가지 다 믿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 네. 한번 좀 설명을 좀 간략간략하게 좀 해줘 보세요. 네. 필립 피셔가 주식시장을 모욕의 대가 네. The Great Humiliator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그 아까 그레이엄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 미스터 마켓의 변덕이 굉장히 심하다고 네.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예. 우리 투자자들이 요 미스터 마켓의 변덕에 속기 쉽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미스터 마켓의 변덕에 속고 거기에 조롱당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이제 더 그레이트 휴밀리에이터라고 시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피셔가 이 책 그 10장에서 네. 이 그레이트 휴밀리에이터가 강세장하고 약세장을 시작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재미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약세장이 시작이 되는 걸 시장이 굉장히 큰 폭락이 일어나면서 약세장이 그렇죠. 시작될 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수가 한 3% 4% 빠지면 와, 이제 약세 전환하나 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피셔에 따르면 네. 그 수많은 시장의 하락을 관찰을 해보면 사실 약세장은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예. 굉장히 서서히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예. 약세장인지 모르게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그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제가 투자해본 경험을 돌이켜 봐도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했었냐 하면 그 유니드라든지 FNF, 뭐 삼영무역, 예. 뭐 경동도시가스 뭐 이런 소위 가치주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 기업들이 YOY로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회사들이. 예, 예, 전년 동기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슬금슬금 계속 빠져가지고요. 네. 퍼가 뭐 4, 5 뭐 이런 수준에서 주가 네. 주식들이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뭐 분기별로 계속 뭐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니까 예. 이제 저희들 가치 투자자들은 그런 상황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빠질 때마다 더 물타기. 사서 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느 정도 되면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주가가 반등을 하면 이제 저희들이 아, 드디어 시장이 끝났구나. 그 하락이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안도하고 있는데 또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주가가 슬금슬금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시기가 한 4개월, 5개월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대대적인 폭락이 일어납니다. 아. 네, 작년 3월 주식시장이 뭐 하루 만에 막 몇십 프로씩 빠지는 그렇죠. 것처럼 뭐 이런 폭락이 이제 막판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의 특징이 처음부터 대폭적인 폭락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락장인지도 모르게 단순한 조정 정도로 그냥 슬금슬금 이제 시장이 빠지다가 막판에 이제 빠지는 게 하락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피셔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레이트 휴밀리에이터가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또 강세장도 마찬가지인데 강세장이 언제 시작을 하냐 하면 경기가 최악인 시점에 강세장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난 3월 29, 아, 3월 19일인가가 이제 그 코스피 지수 바닥이었던 때였는데. 그렇죠, 작년. 그때 이제 V자로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이렇게 시장이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도 뭐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작년 뭐 5월, 6월 이럴 때 이제 저랑 만나면 하는 얘기가 아,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사업이 이렇게 힘들고 또 뭐 주위 사람들이 다들 뭐 경기가 안 좋다고 실물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너무 비정상적이다. 그렇죠. 네, 이게 지속될 리가 없다. 그래서 W자이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정말 다 그냥 무시하고 조롱하듯이 시장은 지금 뭐 1년 가까이 V자형으로 올라왔는데 강세장이 시작하는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고 필립 피셔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세장은 사람들이 아 이제 경기가 많이 좋아졌고 이제 정말 좀 세상이 좀 살만 나는 것 같다 이럴 때 강세장이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쩌면 이제 강세장이 거의 뭐 중반을 넘어가는 시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고 강세장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도중에 이미 강세장은 시작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강세장을 사람들이 강세장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세장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뭐 처음 몇 달 동안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더 그레이트 휴밀리에이터가 투자자들을 속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약세장이나 강세장을 전혀 사람들의 기대하고 다른 시점에 시작을 시킨다는 네, 사람들이 파악할 수 없게 네. 작년 3월 이후에 사실은 장이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야 나는 그거 예측했어 뭐 주식 된다 그랬잖아 이런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하는 분들이 있을지언정 솔직히 내가 회고해 보면은 야 이렇게 V자가 아니죠 이게 이쪽이 더 높아져 버렸으니까 네. 그런 형태로 대세 상승이 왔다라고 얘기했던 분은 거의 없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뭐 작년 3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작년 3월 주식시장이 대폭 나갈 때 네. 이제 저 같은 가치 투자자는 이제 고전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대가들의 책을 꺼내서 읽어보는데요. 그렇게 찾아서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필립 피셔의 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책 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약세장 강세장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저희 고객들한테 고객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네. 그 부분을 글쎄. 제가 인용해서 고객분들한테 아, 그게 그 부분이었군요. 네,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도 그때 올리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그 그래프도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네. 그 그래프가 이제 거의 V자형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그래프를 피셔가 그려놨는데 이제 그 그래프도 저희가 이제 고객 편지에다가 저희가 이제 참고로 올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시장이 그 그래프 모양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사실은 이 조롱이라는 그 모욕, 조롱, 그죠? 야, 그 말이 이렇게 와닿네요. 예.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예, 그런 조롱과 모욕의 구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우리가 진짜 이건 아니다고 항변할 만큼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네.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이제 본능적으로 예. 추구하는 게 원금 보장을 굉장히 집착하십니다. 이제 대부분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원금을 지킬 수 있는 투자를 하겠다. 네. 이렇게 원금 보장에 집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이제 피셔가 질문하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투자들이 예. 정말 안전한가? 그런데 예.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채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사람들이 이제 나는 그 주식시장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예. 좀 마진이 낮더라도 그냥 일정한 수익을 보장을 해주는 채권에 투자를 해서 내 돈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피셔가 그 채권 투자의 결과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뭐 원금을 주식보다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이게 장기로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결국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채권 수익률이 다 훼손이 돼서 사실은 이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투자가 채권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피셔가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채권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상품 중에 하나가 그 ELS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아, 가치 투자자는 진짜 공이 다 ELS를 싫어하더라. 맞습니다. 진짜 예외 없이 싫어. 네. 이걸 왜 하냐고. 네,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ELS라는 상품을 왜 하시느냐 하면은 네. ELS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뭐 한 40% 이상 빠지지 않으면 뭐 수익률을 한 5% 6% 이렇게 그렇죠. 주고 근데 이제 만에 하나라도 코스피 지수가 뭐 한 40%를 빠지게 되면 왕창 손해를 보는 이제 이런 구조가 그렇죠. ELS 구조인데요. 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스피가 뭐 40% 하락할 일은 뭐 정말 극히 드물 거다. 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은행 이자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크니까 예. 이제 그런 ELS 상품을 많이 팔고 또 이제 그걸 파는 뭐 이제 뭐 파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그건 마케팅 포인트로 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모든 투자는 이 하방은 막혀 있으면서 상방이 열려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은 제한적이면서 수익을 낼 때는 큰 수익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예. 투자를 해야 되는데 ELS 투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투자거든요. 먹을 때는 딱 막혀 있고 네. 손실 나면 쫙. 맞습니다. 예, 상방이 막히고 하방이 완전히 열린 투자라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가 뭐 40% 이상 빠질 확률은 굉장히 극히 드물다. 이제 예. ELS라는 게 꼭 이제 코스피만 가지고 뭐 그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지수든 네. 어떤 개별 종목이든 가지고 다 뭐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테슬라를 가지고도 뭐 ELS를 구성할 네. 수 있는 거죠. 테슬라 주가가 뭐 30% 빠지지 않으면 네. 뭐 수익률을 뭐 6%를 보장을 해주고 네, 그런 상품 잘 가입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게 빠지는 일은 드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입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블랙스완이 출몰하는 세상이거든요. 그 나심 탈렙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네. 있는 게 우리 세상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고 안전하면서 좀 더 마진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 뭐 채권이라든지 ELS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위험으로 사람들을 빠뜨리는 이제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피셔가 이제 그것도 이제 마켓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위험한 상품을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저는 예전에 IB를 많이 했잖아요. 네. 기업금이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 야 이거 원금 보장이야? 이렇게 고객이 물어볼 때가 있고
원금 보존형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금 보장이라는 건 솔직히 이제 크레딧으로 해결하는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IMF 전에는 모든 회사채들이 다 보증채였거든요. 거의. 지금은 보증채라는 게 없잖아요. 다 신용으로 무보증채인데 그때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은행, 그 다음에 보증보험, 그 다음에 기타 금융기관의 증권.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채권맨들끼리 은보, 기보, 보보 이렇게 했거든요. 은행 보증채, 기타 보증채, 보증보험 보증채. 근데 은행이 보증을 썼는데 충청은행 보증, 네? 충북은행 보증 막 네.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도 수익 사업으로. 야, 근데 그 은행이 망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해? 아, 그건 기간에, 어느 기간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장기 시계로 쫙 해보면 그렇게 해서 개런티를 당하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재 가치가 안전한지를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야, 그때 주식 운용할 때도 이 크레딧의 개념을 항상 제가 갖고 그래서 무리하게 신용도가 안 좋은 회사 투자 잘 안 하거든요. 네. 야, 그때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이 The Great Humiliator한테 조롱당하기 쉬운 게 네.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안전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네. 이제 방금 얘기 드렸던 뭐 채권이나 ELS도 그렇고 네. 또 하나가 사람들이 네.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투자 중에 하나가 이제 고배당주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배당주 네 배당주 네. 배당주 뭐 배당 5% 6%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되는데 네. 아, 나는 이런 고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그냥 매년 그냥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확보를 하겠다 매년 안정적인 배당을 받아서 생활을 꾸려나가겠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예. 아, 물론 이런 고배당주 투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모든 투자를 이 배당주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예.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피셔가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최근 5년 동안 계속 중간 배당을 해왔는데 네.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중간 배당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S1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 회사가 또 돈을 굉장히 잘 벌고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던 회사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그 당시에 막 5% 6%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 정유업황이 꺾이면서 순식간에 배당 수익률이 0.2% 0.3% 이렇게 완전히 박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주 투자라는 거 자체가 결코 그러니까 그 배당을 결국 이제 그 기업이 주려면 기업이 수익을 결국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배당주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앞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그렇죠. 있는 회사인지 네. 또 이제 계속해서 배당을 줄 여력이 되는 회사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이 배당주 투자라는 것 자체도 이 유행을 탑니다. 이제 가치주가 유행할 때가 있고 성장주가 유행하는 때가 있고 이런 것처럼 배당주 투자가 유행할 때가 있고 또 배당주 투자가 그렇게 외면받을 때도 있고 네. 이래서 같은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더라도 주가가 또 빠져버리면 사실은 배당으로 한 4%를 벌고 주가가 뭐 10% 20% 빠지면 사실은 그건 뭐 배당 받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배당 투자 나는 안전한 투자로 꼬박꼬박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배당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역시 그렇게만 하다 보면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다고 네. 피셔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저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 센터장이라고 계시거든요. 예전에 시황으로 아주 일가견이 있었던 분인데 지금 운영을 하고 지금 딱 그 자리에 앉아서 배당도 투자요? 저 배당도 투자하는 사람은 막 그래가지고 아주 여기서 아주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네. 그분도 아마 이 캠피셔의 이 17가지 미신을 읽으셨나 네. 보네. 그리고 뭐 유명한 이제 자산운용사나 뭐 이런 데서도 네. 배당주 펀드 이런 것들을 출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펀드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받긴 하지만 뭐 주가가 빠져버리면 배당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주가가 빠져버리면 네. 사실은 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기업인가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피셔는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가 배당 전략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찾아서 투자를 하지 말고 그냥 정상적인 주식 투자를 하고 돈이 필요하면 자기가 그냥 거기서 조금씩 팔아서 가진 주식을 뭐 일부 팔아서 그걸로 생활비를 써라.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보다는 자가 배당 전략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피셔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손절매를 또 굉장히 또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모든 가치 투자자나 이런 투자자분들은 뭐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손절매라는 게 사실은 뭐 손실을 정말 제한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없고 이제 피셔에 따르면 오히려 수익을 얻을 기회만 날려버리는 게 손절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뭐 10% 이상 하락하면 뭐 자동으로 손절매한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손절매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 찾아봤는데 뭐 정확한 기원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 제시 리버모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투기꾼 뭐 트레이더 말로가 진짜 불행했죠. 네. 자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큰 돈을 뭐 벌었다가 수많은 뭐 대박과 쪽박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신 분인데 뭐 하여튼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투기꾼이고 뭐 좋게 얘기하면 트레이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제시 리버모어가 이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될까를 궁리를 하다가 나오게 된 게 그 10% 손절매 룰이 나오게 된 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10%라는 기준을 정하게 된 것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증거금이 1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0달러를 증거금으로 내면 1000달러 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까지 원본 다 날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0% 이상이 하락하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제 그래서 뭐 10% 손절매 룰을 그 제시 리버모어가 만들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손절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생각을 해보면 불합리한 게 뭐 몇 프로에서 손절매를 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자의적인 거잖아요. 뭐 나는 10% 빠지면 손절매를 하겠다. 뭐 그렇죠. 15% 빠지면 이게 이제 굉장히 자의적인 거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10%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기원을 따져보면 이제 그런 뭐 그냥 그 시점에 그 제시 리버모어가 활동하던 시점에 그냥 10%라는 기준금리 때문에 그냥 우연하게 정해진 그런 기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에서 피셔가 이제 재밌는 예를 드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투자한 종목을 뭐 만 원에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2만 원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만 원에서 10%가 빠져가지고 18,000원이 되면 여전히 내가 만 원에 산 거에 비해서는 수익이 난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랑 또는 이제 내가 2만 원에 아예 샀는데 그게 이제 주가가 빠져가지고 18,000원이 된 경우 이제 그 경우는 이제 내가 10% 손해를 본 경우인데 결국 그 시점에서 그 주식을 보면 내가 만 원에 사서 2만 원이 됐다 18,000원이 되는 경우나 아니 2만 원에 사서 18,000원이 되는 경우나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 손절매 룰에 따르면 2만 원에 사서 18,000원이 되면 손절매를 해야 되고 만 원이 됐다가 만 원에 사서 2만 원, 18,000원이 되면 이제 그거는 손절매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해 봐도 전혀 근거가 없고 이게 믿을 만하지 않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요. 저도 그 펀드 매니저 할 때 장이 그때 되게 안 좋을 무렵인데 뭐 저 혼자만 그런 건 아니고 부서에서 이제 위에 임원들한테 손절매 유예 해달라고 손절매 유예 보고서 폼이 있었거든요. 아 그거 쓰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그러면 또 결제 올리면 결제 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이 끝이야. 근데 전체 장이 IMF 때 뭐 이렇게 망가지니까 야, 결국 그 기억이 난다. 야, 이거 더 이상 하지 마라. 의미도 없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 손절매라는 게. 제가 전에 소개했던 그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의 핵심 메시지가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보다 더 이길 수 있는 예, 그 우월한 투자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기관은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예. 뭐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에 직면. 작년이 그랬잖아요. 작년 네. 3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떼고 들어와서 삼성전자 같은 걸 샀던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없던 게 아마 그 로스칸 물량도 꽤 있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다 17가지 다 소개하지면 그 이건 선생님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책을 번역했더니 박성진 대표 친하다고 저 소개해 준다고 그랬더니 다 하면 어떡하냐 그래. 한 가지만 딱 하는데 요즘 변동성 장세라고 해요. 변동성. 볼라틸리티. 그죠?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라고 그러는데 이 변동성에 대한 컨셉을 요즘 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곧 약세냐.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야, 변동성이 있어야 주식 시장이 있지.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제 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네. 이제 피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또 변동성입니다. 예, 예. 며칠 전에 주가 지수가 뭐 한 3%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공포스러운 그러니까. 장세가 연출이 되는 예. 거죠. 근데 그 워렌 버핏이 한 얘긴데요. 주식 시장이 30%가 빠져도 예. 견딜 수가 없으면 예.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라는 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그냥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최근에 작년 말부터 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이제 음식료 기업이라든지 네. 또는 의류 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많이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요. 네. 최근 2월 뭐 아직 2월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뭐 2월 한 달 동안에만 네. 한 뭐 40% 이렇게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기업을 뭐 꽤 오랫동안 투자를 했는데 네. 최근 뭐 한두 달 사이에 그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변할 음식료가 그럴 리도 없죠. 네. 뭐 사실 그런 뭐 이벤트나 이런 게 전혀 네. 벌어진 게 없어요. 네. 그냥 기업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렇죠. 주가만 막 30% 40%가 올랐거든요. 또 이제 그 반대 상황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가라는 게 사실은 뭐 기업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네.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걸 주가가 이렇게 곧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순간 기업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주가는 크게 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떨어지기도 하는 게 주식 시장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업 가치는 그대로라도 주식 시장 주가는 얼마든지 아래 위로 뭐 3, 40% 이상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주식 시장에 내가 내는 수수료라고 수수료다. 네. 주식 시장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참가비 정도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변동성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거라서 이제 그런 변동성에 내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결국은 기업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내가 그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앞으로도 잘 벌 것인지 예.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훼손시킬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 건지 아닌 건지 이제 그런 게 없이 주가가 뭐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뭐 늘상 있는 일이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를 해서 결국 수익을 얻으려면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겨내고 네.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근데 설명을 들을 때는 맞아 변동성 없이 어떻게 주식시장이 존재하겠어? 그 정도의 입장료 수업료는 내야지 하는데도 한 3일 한 2%씩 빠지니까요. 아 특히 이번에 이제 주식 그 주린이라는 표현은 그 맞지 않다 그러더라고. 어린이를 왜 그런 데다가 그 비유하냐고. 근데 초보 투자자 분들이 엄청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방송을 좀 하니까 뭐 개미는 오늘 뚠뚠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초보 투자들 많이 보시니까 아, 녹화하는데요. 전에는 막 올라갈 때는 막 그 연예인들하고 막 재밌게 막 즐겼거든요. 근데 어젠가 녹화를 하는데 아, 되게 힘든 거예요.
흥이 안 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 비슷한 얘기 해줬어요. 아니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라고 생각했냐고. 아니요 떨어질 때도. 근데 그러면 이번에 또 얼마 떨어지냐 보니까 단기간에 한 5, 6% 떨어졌더라고요. 근데도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야 그래서 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변동성을 못 이기고 팔아버리고 이제 떠나는 네.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것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겠구나. 네. 여튼 주식 투자를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네. 기업 가치는 전혀 변동이 없어도 네. 주가는 얼마든지 위아래로 뭐 20, 30%씩 뭐 출렁거릴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염두에 두시고 각오하고 네. 투자를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래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뭐 더불어서 우리 뭐 또 그 오랜만에 나오셨고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아 또 이렇게 오프라인이나 이런 거 만나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책과 함께란다 그 독서 클럽 그것도 그 네 달 동안 하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좀 하시면 좋은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사실 지금 3,000 포인트 이상이에요. 사실 지수로는 그래서 2021년 또 그 이후라도 투자는 이런 거다. 또 이렇게 좀 투자하셔라 이런 조언을 오랜만에 좀 주시면서 오늘 켄 피셔의 주시장의 17가지 미신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네. 하여튼 이제 켄 피셔는 이제 주식시장을 더 그레이트 휴밀리에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이 책의 네.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이제 주식시장한테 내가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시장을 무시하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볼 게 아니라 네. 결국 내가 투자한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게 예. 주식시장에 조롱당하지 않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앞으로도 정말 돈을 잘 벌 것인지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충분히 싼 가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네. 그 부분들을 계속 뭐 짚어보면서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돈을 잘 벌고 지금도 충분히 싸다고 생각을 하면 예. 사실은 그런 주식시장의 변동은 내가 그냥 무시하고 예. 그냥 기업에 집중을 할 때 주식시장에 조롱당하지 않고 내가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도 독서 토론을 비롯한 좋은 책 소개해 주시는데도 물론 이거니와 또 좋은 투자하셔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수익을 좀 내주시는 그런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현 투자 자문의 박성진 대표와 켄 피셔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이라는 우리 이건 선생님이 번역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많은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요즘 같은 때에 굉장히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주식시장의 신념, 믿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변동성 구간에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해드렸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책과 함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남아있는 연휴 잘 보내시고요. 아침 7시 반에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